네. 남편이 어떤 회사를 대리해서 일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국감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뿐 남편이 어떤 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건의 내용을 받았다거나 하는 적은 없고 그런 점에서 검토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요. 자, 이게 자료 제출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협회가 아니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어제 저녁 늦게, 아주 늦게 저희 어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조윤선 후보자께서 정무위원회에 계셨을 때 수임한 사건이 총 8건이고요. 자, 다음 넘겨보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관할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인 사건이 무려 18건입니다. 그래서 합이 총 26건이 배우자께서 총 26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상대방이거나 관할기관이 공정거래위원인 사건을 수임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자료가... 정선 후보자께서 정무위원을 사임하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는 지금 저 자료를 예. 글씨도 안 보이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저 자료가 제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대리한 자료입니까? 예. 아니면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불복해서 법원으로 소송을 한 소송 대리 사건의 목록입니까? 저게요. 앞에 있는 거는 소송이고 두 번째는 행정신청입니다. 행정신청은 주로 기업 M&A, 기업 병합이죠. 그다음에 과징금 불복 이런 어떤 그 관련된 행정신청에 따른 수임 건수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건 정확한 자료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법원에 조금, 대리한 그 소송의 리스트이시죠? 예, 공정거래 예. 관련해서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후보자님께서도 국회 윤리실천 규범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회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배우자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에서 관련 상임위원이 있고 이거는 아무리 두 분께서 사적으로 그런 업무를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정무위원회 가서는 안 될 사유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자면 당시에 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런 관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보여주신 목록은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기업이 불복을 한 사건을 제 배우자가 대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우자가 패소한 사건을 법원에 가져가서 소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우자가 하는 사건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도와준 적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었고 자, 예. 그랬기 때문에 예,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밤늦게 예, 밤늦게까지 우리 조윤선 후보자가 정무위원회에 계셨으면서 했던 발언을 좀 봤습니다. 유독 배우자께서 SOE를 상대로 SOE를 대변하는 변호사 활동도 참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쭉 한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주유소 관련인데요. 타 종류 그러니까 두 가지 브랜드를 함께 파는 혼합 판매죠. 혼합 판매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그런 류의 조윤선 후보자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가 다르면은 저장고가 달라야 됩니다. 근데 이 저장고가 다르지 않고 한 저장고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유도성 질문입니다. 자, 이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유사를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배우자는 SOE들과 가장 많은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는 저의 배우자가 SOE가 어떤 내용의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부분은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보좌진들과 함께
당시에 기업들이 너무나 지나친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한 후에 그 내용으로 종합해서 저 질의를 작성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 배우자는 그 이전에도 1990년대부터 공정위 변호사였고, 저도 사실 금융기관에서 일하다가 정무위를 가게 됐습니다. 아니요, 저 역시 있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본인이잖아요. 남편께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된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면 조윤설 후보님께서 피감기관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안 갔어야죠. 그게 누구보다도 누가 들어도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발언을 왜 하십니까? 예, 위원님, 제가 2013년도 여가부 청문회에서도 그 점을 지적받았는데 제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어른 누구 물어보세요. 제가 그때 청문회에서 지적을 받고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점을 그때 인지했습니다. 제가 정무위에서 일할 때에는 미처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그때에도 제가 부족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제 배우자는 정무위와 관련된 자문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다시 그 문제를... 조윤선 후보자님께서 꼭 정무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로 여가부 장관도 하셨고 정무수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께서는 정부부처의 타 정부부처를 과 관련된 소송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게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어떤 점이 맞지 않습니까? 꼭 정무위원이 아니더라도. 예, 일단 보충 질의 해 주시죠. 예. 그리고 조윤선 후보자님, 아까 김병욱 의원님 그 자료 제출요구, 해외 아까 송금 등 두 건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어떻게. 예, 지금 그 자료가 복잡한 자료도 있고 간편하게 간단하게 취합할 수 있는 자료도 있어서 우선 간단하게 취합할 수 있는 자료부터 표로 만들어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김병욱 의원님 뭐 자료 그러시면은 자료를 네. 빨리 좀 챙겨서 네. 뒤에 보조해 주는 분들도 좀 서둘러서 챙겨가지고 자료를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민기 의원님이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들도 있는데요. 예, 그 자료도 지금 준비하고 아마 그 사무실로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여튼 지금 가능한 대로 자료를 1차 내주시고 또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그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